안녕하세요. 디딤 센서입니다. 이번에는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돋보이게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밴드패스 필터는 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는 필터로, 영상 처리에서 주파수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컷 필터가 있습니다. 서브파인더는 물체 표면의 반사율, 거칠기, 기울기를 이미지 단위로 만들어내는 광학 센서입니다. 보통의 검사 대상을 측정한 서브파인더의 결과 이미지는 밴드패스 필터와 같은 영상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서브파인더의 결과 이미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다양한 각도를 갖는 실린더 형태의 금속을 서브파인더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샘플은 세로 방향으로 강한 찍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찍힘으로 인하여 표면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울기 이미지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둥근 형태로 인하여 기울기 이미지에서 양과 음의 각도를 모두 갖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의 각도는 밝게 나타나고 음의 각도는 어둡게 나타납니다. 2A 이미지의 경우 금속의 양 끝으로 갈수록 카메라와의 높은 기울기를 형성하고 금속의 정중앙은 카메라와 0도를 이루게 됩니다. 하린탈 방향으로의 기울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왼쪽이 어둡고 오른쪽이 밝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음의 각도에서 양의 각도로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량이 있는 부분을 라인 프로파일링하면 이와 같이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분량 부분이 잡히도록 이진화 처리해봤습니다. 왼쪽에 찍힘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해봤는데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의 부분도 빨간색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분량이 갖는 픽셀 값과 오른쪽의 정상 픽셀 값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해봤습니다. 이미지가 구름 밝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밴드패스 필터에서도 저주파 차단 효과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하리진탈 방향 기울기 이미지와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의 라인 프로파일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프의 우상향 데이터가 고르게 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각각 이진화 처리하였습니다. 왼쪽은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원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분량과 양의 방향 기울기가 유사한 밝기 값을 갖습니다. 오른쪽은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분량 부분만 뚜렷하게 골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울기 양방향 이미지입니다. 하리진탈 이미지와는 다르게 가운데가 어둡고 양끝이 밝습니다. 이는 카메라와의 기울기가 끝으로 갈수록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진화 처리하면 분량과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해 봤습니다. 이전처럼 고른 밝기 값을 갖는 이미지로 바뀌었네요. 라인 프로파일 결과입니다.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가 평평한 형태의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이진화 결과입니다. 하리진탈 이미지에서 봤던 것처럼 분량 부분만 잘 골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기울기 변화가 다양한 실린더 형태의 금속 샘플의 분량 검출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머신 비전 검사 프로그램이 단순한 방식으로 이진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그라데이션과 같은 노이즈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서브파인더와 밴드패스 필터를 함께 사용하니 보다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품, 제품의 검사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